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,100억 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습니다.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.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.2%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.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한편 신 명예회장이 2020년 1월 별세에 관련 소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명이 수개한 바 있습니다.